역시 박대리 감독님이 차례로 무대 위에 오르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정한 사기꾼의 조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는 호감 가는 인상이 있어요. 본인의 외모가 사기를 치기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살림꾼입니다. 살림꾼. 최고의 살림꾼 항목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에게 음식도 살... 자, 벌써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 것처럼 이 보원과 윤보살 사이에 또 애틋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오늘 정말 네네. 유승호 씨가 또 이런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최근에 또 이제 걸그룹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제작 보고의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루를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선이 굵고 아주 굉장히 유쾌, 상쾌, 즐거운 영화 봉이 김선달로 돌아와 이렇게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수트가 참 잘 어울리죠. 고창석 씨입니다. 아, 자, 스티커 설정. 또 다음 라미라 씨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데요. 자, 고창석 씨 조금만 더, 예,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하고 싶다라는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윤보살역에 라미라 씨입니다. 자, 포즈에 비해서 옷이 너무 단정하죠. 예, 자, 굉장히 단정한 의상 아름답습니다. 우리 라미란 씨, 타 같은 여자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이번에 첫 옆. 자, 우리 시우미 씨, 조금만 뒤까지 저희가 봤던 유승호 씨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굉장히 변신을 꾀한 이번 역할. 어떻게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일단은 극 중에서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되게 변신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함과 여유로움이 오히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신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대본을 읽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유승호 씨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베이비 페이스에 이렇게 동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예, 고창석 씨,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졌던 흥행 코미디 영화들엔 꼭 고창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크게 웃긴 영화는 없는 것 같은데. 중소였다라고 네.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봉이 김선달 속의 웃음은 기존 코미디 영화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코미디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변장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황극을 이제 둘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여러 편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인물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봉이 김선달과 이렇게 스틸 것을 항상 찍었었는데 그걸 나중에 영화 다 찍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영화를 여러 편 찍은 것 같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주 코미디도 코미디지만 어떤 그 역할극 아니면 그 어떤 변장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하는 입장에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예. 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상황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게 되셨던. 예. 그러니까 극중극처럼 예. 저희들도 배우지만 영화 속에서도 이제 유능한 배우, 예, 사기꾼 역을 예, 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고 굉장히 다채로웠다. 예. 그게 또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라미란 씨, 사기패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사실 전작 히말라야에서도 산악 대원 중에 홍일점이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홍일점 전문 배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어떠셨나요? 사기패와 함께 하셨는데. 아, 제가 수년 전부터 승호 군이 군대에 갔을 때부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낚아채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 작품을 하게 된 건 그냥 승호 군이 한다고 해서 네. 아,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네, 시나리오 보기 전에 아, 유승호가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일단 하죠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그리고 읽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가볍고 신선하고 통통 튀고 그러면서 정말 그 봉의 김선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중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승호 군이 딱 젊고 예, 떠오를 예. 만큼 되게 대본 자체가 되게 젊었다, 파닥거렸다. 활기가 넘치고 네, 활기가 넘쳤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요.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여배우 대접을 너무 받아가지고 네 너무 현장에서도 우리 여배우 여배우 이렇게 해줘가지고 정말 손발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 아까 대기실에도 그 라미란 씨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오셨는데 다 라미란 씨 언제 오냐고 모든 배우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이게 좀 늪 같은 존재죠 제가. 네, 한번 빠지면 좀 헤어나오기가 블랙홀, 힘들어요. 늪. 네, 예. 좀 기다리게 되고 네 아이고 좋댄다. 자 여러분 선승호 후대본 남이란 씨에게 봉희 김선달 선택 조건은 무조건 유승호 때문에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그렇다면 막내처럼 또 통통 튀고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시우민 씨. 네. 가수 활동과 이제 연기 활동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많을 텐데 이번에 그 연기 첫 도전 아니겠습니까? 예, 봉희 김선달로 경험한 영화 현장 어땠어요? 사실 이제 가수로서의 이렇게 무대가 아닌 이제 배우로서의 그 현장은 제가 확실히 걱정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 긴장도 근데, 되고. 네. 근데 이제 좋은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좋은 배우분들, 그다음에 좋은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 정말 저는 아. 난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마음 편히 연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네. 라미란 씨는 유승호 씨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다 그랬는데 시우민 씨도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나요 혹시 캐스팅에 있어서? 아 저는 일단 네, 라미란 씨 예. 지금 사주를 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예. 예. 아 저도 역시나 유승호 씨를 예 유승호 씨만 보고 일단 예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미란이 누나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진짜 늪에 빠질 것 같은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예. 해요. 방금 들은 얘기라 좀 어색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시우민 군이 그게 정말 저랑 좀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그저 저는 숨만 쉬고 있어도 옆에서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듯한 네. 네, 그래서 그냥 보고 눈빛만 많이 봐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네. 거의 소울메이트죠 뭐.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사실 질문들이 다 라미란 씨와 고창석 씨 호흡에 대한 질문인데 급격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우민 씨와의 호흡이 좋은 것 같아서. 자 캐릭터 지금 소개만 하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배우분들 어떤 캐릭터로 분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캐릭터 예고편 보시죠. 라미란 씨, 자 골라주시죠. 아 우리 정말 이끌리듯이 지금 자기의 소품을 아 잡고 있습니다. 고창석 씨까지 모두 다 소품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소품이 잘 어울립니다. 먼저 유승호 씨 지금 부채를 네. 들으셨는데요. 부채를 쫙 펴고 일단 포토 타임 포즈 한번. 아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호 씨 앞을 봐주시고 유승호 씨는 운명의 소품으로 부채를 왠지 지금 한복을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녕히 계시고 부채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부채와 유승호 씨 김선달 무슨 네, 관계가 있나요? 예. 극 중에서 김선달 이런 인물이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인데요. 극 중에서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항상 뭐 부채도 돌리고 뭐 부채질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김선달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즐기면서 일할 줄 아는 네, 그런 어떤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역할 그 김선달이 굉장히 능청스러우면서도 유머러스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이 실제 유승호 씨와는 싱크로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연기할 때 부담스럽고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요. 또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보원이 형님이 또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본인의 모습과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면 진짜 연기적으로 도전을 이번에 하신 건데 네네. 또 다른 연기 도전이 이번에 그 여장 분장을 최초로 하셨죠? 네, 처음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장에 도전하셨는데 너무 예뻐서 주위 분들이 다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 일단은 그 분장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전 사실 되게 이쁠 줄 알았어요. 여장을 하면 하기 전에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멋있다 보다는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어릴 들어서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 나는 여장하면 진짜 이쁠 거야 이번에 진짜 내가 제대로 보여줘 제대로 보여줘야지 했는데 뭘 해도 되게 남자 같았어요. 막 립스틱까지 그래서 되게 분장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치마도 처음 입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뭐 통풍도 잘 되고 날도 더운데 네, 되게 색다르고 잊지 못할 경험이고 네 다시는 안 할 그런 이번 그러면 김선달 이외에는 못 보는 예, 마지막 처음 도전했는데 너무 상남자다운 모습에 놀랐지만 치마는 마음에 들었다. 치마는 되게 좋았어요. 예, 되게 좋았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모 서열 네. 1위였어요. 아니 여배우로서 봤을 때 어땠나요, 여자 우리? 그러니까 뭐 저는 어차피 이게 뭐 한참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또 서예지 양이 또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서열로는 승호가 1위다. 당연 1위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본인이 이제 어색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예뻤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쁜데 고창석 씨 옆에서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승호 군하고 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안 예뻤어. 더 예쁠 줄 알았어요. 정말 예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승호도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어깨도 넓어지고 눈썹도 짙으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투자식 뭐지? 정말 이렇게 남자구나. 네, 상남자처럼 치마만 입었지 상남자가 그러고 와서 사실 그날 뭐 분장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수정한다고 사실 뭐 반나절 동안 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더 예쁘게 예. 네. 그래서 그 반나절을 해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자 우리 고창석 씨는 지금 화살을 드셨습니다. 예, 예. 자 먼저 포즈부터 한번 취해볼까요? 화살과 우리 고창석 씨. 이거 뭐 영화 속에 이건데. 자, 저기요 제작 보고인데 좀 멋있게 뭐 우리 그 사진 기자님들도 빵 터지셨는데 예 좋습니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아 좋습니다 고창석 씨. 예. 화살과 고창석 씨 사실 그 티저 예고편 속에 보면 예. 화살을 이용한 재치 넘치는 위장술을 펼치세요. 예. 그렇죠. 그럼 위장술을 그럼 따로 배우신 건가요? 이번 영화를 위해서? 아니 그게 안 그래도 이렇게 그 얘기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런데 시나리오에 뭐 엉덩이에 꽂힌 뭐 화살이 뭐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걸 뭐 바로 세운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촬영할 때 어떤 장치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정말 저의 관략근에 100% 의자더라고요. 아 그럼 100% 애드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옆에서 쓰러뜨리면 이렇게 뭐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엉덩이 힘으로 이게 화살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연출부의 검증으로 가능함을 확인했었습니다. 아 이미 연출부 분들이 그걸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네네. 고창석 씨에 대한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해내셨군요 고창석 씨. 예, 제가 또 해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게 바로 빡 씁니다. 바로 딱 쓰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역할이 위장 전문 역할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자 적이 쳐들어온다 생각하고 약간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 죽는 연기 한번 자
자, 죽은 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뭐 이번 영화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죽는 척 하는 영화는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죽은 척의 대가십니다. 자, 고창석 씨께 죽은 척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창석 씨,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무대에서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창석 씨. 아주 확 죽지 않고 저렇게 서서히 아 대단합니다. 이런 걸 시킬 줄이야. 자, 고창석 씨. 이번에 고창석 씨는 정말 하드캐리를 하신 게 사투리, 각종 사투리도 펼치셨고 외국어까지 선보이셨어요. 네. 엄청납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외국어는 이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그 첫 번째 거의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봉황을 파는 장면인데 그때가 우리 그게 첫 촬영이었지.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하면 이제 이 해설을 하는 통역을 예, 통역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은 이제 뭐 바이토산 나크시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아 재밌었어요. 첫 촬영 때부터. 예, 그리고 이제 팔도 사투리를 막 다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제 한 영화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투리를 하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뭐 중국말, 뭐 전라도말, 뭐 경상도 이북 사투리 얘를 쓰는데 뭐 특별히 준비 이전에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예 뭐 크게 힘들진 않았고 사실은 이렇게 한 영화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동안 예. 차근차근 쌓였던 필모가 이번 봉이 김선달에서 포텐 터집니다. 예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라미란 씨 보살답게 지금 방울을 선택하셨는데요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란 씨 포토 타임 자 옵니다 지금 옵니다. 옵니다. 자, 옵니다. 그분이 옵니다. 자, 옵니다. 지금 라미란 씨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예예예. 어디 보자. 어디. 사진 찍게 생겼다고 지금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라미란 씨. 자, 방울을 들고 있는 라미란 씨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사기패에서 이번에. 사실 무당 역할을 네. 맡으셨는데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무당 역할이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보이는데 곡성에 또 황정민 씨가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두 분은 히말라야에서 산악대원이었습니다. 네. 함께. 근데 이제 먼저 그 무속인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미란 씨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군요. 네. 어떻습니까? 그 역할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네, 그 박수로 나온다는 네? 얘기를 들었고요. 그 아주 정말 작두를 탈 만큼 잘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얘기는 이미 개봉 전부터 듣고 있었죠. 네. 근데 아마 더 리얼리티하지 않을까 정민 선배님은 네, 저는 사실 뭐 진짜 뭐 여기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기의 일종이죠. 네. 윤보살. 네네. 그러면 보살이라고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견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기가 목적인 네네. 윤보살 역할이신데 그 오늘 보셔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진짜 조금 전에 홍일점의 이제 대명사가 되겠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요즘에 라미란 씨가 또 화장품 광고도 이제 촬영을 하시고 매일매일 눈 뜨실 때마다 놀라실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진화된 미모에. 네, 눈 뜰 때마다 눈곱이 너무 껴가지고 놀래요. 그 비법을 제가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 이거는 제가 이제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얘긴데 잘 안 씻어서 네, 늘 그렇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휴식을 주는 거죠. 휴식을 그렇죠. 네. 피부에 휴식을 네네. 주고 이렇게 남자 배우분들이 라미란 씨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들과 이렇게 뭔가 별로 갭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동질감, 동지애 이런 게 느껴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동지애를 네. 주기 때문에 왜 기다리는 거야 나를? 굉장히 섹시하세요. 잘하고 있다. 시우민 씨 매뉴얼 지금 17번 예 아주 32번 32번도 얘기해 줄래? 자 우리 시우민 씨
지금 시우민 씨는 아, 엽전을 들었습니다. 포토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엽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시우민 씨. 어, 지금 아니 갑자기 혼자 화보를 찍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엽전 이렇게. 힙합. 저기 그거는 조금 다른 포즈로 예예 한번 이렇게 걸치 그쵸 좋습니다. 엽전을 걸치고 엽전을 순간 백으로 만드는 저 포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시우민 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기패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사기 꿈나무인데 실제로는 막내, 영화에서 막내지만 실제로는 유승우 씨보다 형이죠. 아, 네. 어땠어요? 이렇게 영화 밖에서는 형인데 영화 안에서는 또 동생 역할 맡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 제가 엑소 멤버 중에서도 제일 맏형인데. 맏형이잖아요. 예, 만년 형일 수만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동생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가끔씩 제가 형들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게 맨날 형이면 이렇게 항상 굳건하게 되게 무거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이제 제가 승우 군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동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 우리 누님이랑 같이 이제 현장에서 같이 있다 보면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견희의 그 캐릭터를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배우분들이 저에게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우민 씨가 처음 인사할 때부터 가족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 그 현장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영화 현장 분위기가 이러면 저 영화 맨날 찍고 싶어요. 다음 혹시 영화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예예. 결정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감독님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국민 호감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기패 네 분이 환상의 지금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기패를 이렇게 꾸리실 때 어떤 데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예. 뭐 우선은 그 시나리오에 표현된 그 캐릭터의 각각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해줄 배우들을 찾는 것이 1순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로서 네 분이 이렇게 모였을 때 혹은 두 분씩 뭐 이렇게 세 분씩 모였을 때 그 조화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배우들이 또 캐스팅이 돼서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워낙에 또 잘 또 캐릭터를 잘 표현해 주셔서 저희 영화 굉장히 유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먼저 모니터를 통해서 이 사기패의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면 분명히 관객들도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 받으실 텐데요. 그 현장은 얼마나 즐겁고 쾌활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설화 속 봉이 김선달이 스크린에 재탄생되는 과정입니다. 봉이 김선달 제작 영상 보시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이게 좀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우리 라미나 씨가 그 고창석 씨가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그냥 잘 생겼다고 얘기해. 굉장히 호감 가는 외모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저기.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그 주막집 주모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내가 그 역을 내가 할 걸 하는 그 유혹당하는. 네. 네. 근데 이런 생김의 인상의 청년이 와서 뭘 하라고 한다면 그냥 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미 네. 하고 있을 네, 것 네. 같은 이미 집문서 꺼내고 사인하고 있고 그 대동강 내가 사겠소 이러면서 그 봉황 사신 분 아니에요 혹시? 예. 자, 우리 그 고창석 씨는 사실 그동안에 코믹 케미를 다른 배우분들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유승호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첫인상 함께 딱 하시면서. 사실 처음은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는 사실 이제 좀 걱정을 했죠. 사실 이제 유승호 군이 코믹 연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본 적이 예.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첫 촬영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쑥스럽게 했어요 서로.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예. 제가 옆에서 그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저거 저렇게 해도 돼? 왜냐면 이렇게 점점 스스로 알아서 점점 망가지는데 야 좀 이렇게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같은데 예.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나가지고 예. 그게 막 이렇게 망가지고 하는 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아.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뭐 더가 아니라 워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창석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번 그 스크린 안에서 유승우 씨가 제대로 노셨군요. 예.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두 번째 조건 주시죠. 연기력입니다. 연기력. 자, 그 사실 그 사기꾼한테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연기력인데 뻔뻔한 연기력. 그리고 유승우 씨 코믹 연기는 처음인데 아까 고창석 씨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그것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욕심이 나고 되게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웃기는 걸로 고창선 선생님한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웃길 수 있다. 자, 폭탄 선언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걸로 고창석 선배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이게 가면 갈수록 욕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 화살 하고 싶었나요?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힘 나도 조절 가능한데 가능한데 했는데 가능한데. 뭐 대본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저는 예, 팔에 꼈던 걸로 아 팔에 꼈 아 네. 다음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랬는데 요 질문을 그대로 라미란 씨와 고창석 씨 솔직히 두 분 엄청난 케미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사실 웃기면 이게 약간 내가 더 웃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드셨나요 지고 싶지 않다 아니 저는 이 작품 하면서 웃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 거거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럼 오롯이 미모와 연기력으로만 예. 네, 미모로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엄청 신경 쓴 게 저 정도예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웃긴 얘기예요 지금 라미란 씨. 아니 분위기. 제가 영화 찍기 전부터 이랬어요. 예. 네, 처음에 감독님이 제가 라미란 씨가 캐스팅 된지 모를 때 아 정말 윤보살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섹시한 여배우로 캐스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감독뿐만이 아니라 제작자 다 와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굴까 진짜 너무 궁금했었는데 아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석 씨. 예. 그래서 선배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꺼져라는 저기요. 아 정말 두 분 아 케미가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나요 그 대사가 혹시? 아니 영화 속에선 되게 애틋해요. 근데 영화 밖에서 예, 예. 너무 정말 제가 애틋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꺼지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카메라만 꺼지면 저 옆에 아니고 꺼지면 무조건 승호나 민석이 옆으로 가요 아.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승호야 승호 민석아 내가 아니, 옆에 보다가 뭔가 이렇게 연기 그만해라 이 가시는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고창석 씨는 카메라가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꺼져 예. 자 우리 시우민 씨 네 사실 그 쟁쟁한 연기 선배님들과 함께 그야말로 연기를 했어요 시우민 씨. 네. 어땠어요?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떨렸을 텐데 기억나는. 예.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기억나는 그 누가 도움을 주셨는지. 아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신인 배우다 보니까 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경력이 오르신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뭐 두말 필요 없죠. 진짜 연기하면 최고이신 분들인데 감히 뭐 제가 근데 아 그냥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네. 도움 주신 분 다 도움을 주셨군요. 아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봉이 김선달 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었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에피소드 아까 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어떤 얘기길래? 아, 네. 사실 이게
그 영화 그 씬에서 그 전쟁터에서 네. 이제 보원이 김선달 견이가 이렇게 만나는 씬인데 이제 죽은 척하는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죽은 척 연기를 했는데 제가 죽은 척 연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네, 정말 신인 배우가 이렇게 건방지게 그 선배님들 이렇게 열심히 대사 치면서 연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장게 정말 아니죠. 진짜 제대로 그 연기를 한 거죠. 그렇죠. 죽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대로. 순간적으로 스태프들이랑 다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인 배우가 메소드 연기를 하나? 네. 라 그러면서 예. 오케이. 컷소리가 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부끄럽고 선배님한테 죄송스러웠어요. 이번 네. 영화를 보시면서 다들 시우민 씨가 메소드 연기를 펼친 그 신이 어떤 신인가라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그 시우민 걸 처음 봤는데 뭐 연기를 뭐 처음 해서 어색하고 뭐 이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저희도 네. 보면서 네, 되게 이미 농익어 있다 이 친구는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러셨나? 자, 두 분 다음 저희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주시죠. 사기꾼의 조건 세 번째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사실 혼자서 사기치긴 힘듭니다. 이 파트너십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그 고창석 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과 파트너로 선보여 주셨었고 라미란 씨는 이번에 홍일점을 또 홍일점 역할을 해주셨는데 만약 약간 어색한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세 명 중에 꼭 한 명하고만 사기를 쳐야 된다면 어떤 분과 치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아니 라미란 씨. 네. 아 저요? 이 세 남자 배우 중에 한 명하고만 사기를 쳐야 된다면 아니 뭘 물어요. 처음부터 그분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 빼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유승호 씨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유승호 씨 웃을 때 눈이 없어지네요. 예. 아니, 근데 승호 군이 처음 정말 촬영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정말 많이 달라진 걸 정말 분장실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포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뒷걸음질을 쳤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됐을 때는 회를 거듭할수록 예. 예, 정말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이제는 이제 로봇처럼 와서 네. 와서 예, 예 안기게 되는 좋습니다. 그 영화 해적, 명량, 해운대 등 진짜 더운 여름과 물이 만나면 반드시 흥행한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봉이 김선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최고의 꾼을 찾아라 지목 토크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덕목을 갖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최고의 사기꾼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이다 싶으면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고의 사기꾼 항목인데요. 감독님 포함해서 사기를 가장 잘 칠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자, 감독님 지금 유승호 씨인가요? 네. 자, 시우민 씨, 고창석 씨, 그리고 시우민 씨.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다 감독님이 유승호 씨 다 한 표씩인가요? 아니요. 고창석, 고창석 씨만 두 표입니다. 자, 우리 고창석 씨 최고의 사기꾼 제가 스티커를 붙여. 네, 이렇게 보였군요, 애들한테. 유승호 씨 왜 선택을 하셨어요? 저희 그 첫 촬영할 때 그 봉황을 팔아야 되는데 그 옆에서 이제 중국말로 이제 계속 말씀하신. 진짜 중국분이 오신 줄 알고. 기억나세요 그때 대사?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예. 근데 진짜. 진짜 중국분이 오신 것 같은. 네네네. 그래서 봉황을 나도 사고 싶었던. 네, 저도 사고 싶었던. 좋습니다. 최고의 사기꾼으로 꼽히셨고요. 자, 다음 덕목은 바로 최고의 사랑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승호 씨 한 표. 남미란 씨가 두 표, 세 표를 받습니다. 와! 최고의 사랑꾼으로
라미란 씨. 아니 너무 저기 최고의 사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기쁜 덕목이잖아요. 이 네. 부분이 우리 시우민 씨도 라미란 씨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저는 항상 미라이 누나만 기다렸어요. 촬영 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딱히 기다릴 사람이 라미란 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근데 민석이 뿐만이 아니라 네. 라미란 씨는 모든 배우들이 다 기다렸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모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또 고스란히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그게 느껴지거든요. 라미란 씨는 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덕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합니다. 현장에서 NG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하나, 둘, 셋. 자, 감독님이 세 표를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아니, 감독님이 NG를 내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제가 NG 콜을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제가 NG를 했던 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런 연기로 저를 그냥 웃게 만들어서 NG가 났던 경우들은 있었는데 감독님은 웃음이 터져서 네네 네 그래서 지목하신 건지 아무튼 네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라미란 씨? 감독님이 웃음이 터져서 아니죠. 항상 NG를 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네, 최고의 NG꾼이죠. 아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나온 것 같은데 NG를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군요. 제가 그 무당 그 장면 찍으면서 윤보살, 예. 네 아주 밤이 새라고 방울을 흔들고 또 찍고 최고로 NG를 많이 아니 시우민 씨는 지금 라미란 씨 보조 진행자 같아요. 라미란 씨가 뭘 얘기하면 옆에서 저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아니 오늘 입금됐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토크 최고의 살림꾼으로 시우민 씨가 세 표를 받습니다. 와. 자 시우민 씨 네. 소감 한마디. 네 사실 이렇게 제가 살림꾼이 아니라 이제 저의 이제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걸 살림꾼이 된 것 같은데 정말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선물과 음식과 예 이런 걸 준비해 주셨는데 촬영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되게 배우분들 선물이랑 그다음에 그 뷔페를 해주셨어요. 식사를 음식을 네, 식사를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팬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기 그쵸? 음악 프로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정말 엑스웰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지금 잠깐만 사기꾼 그리고 사랑꾼 살림꾼 NG꾼이 다 나왔는데 유승호 씨 뭐 없어요? 유승호 씨 사실 오늘 여러분 모르셨을 텐데 안에 시스루거든요. 오늘 정말 굉장히 섹시한 의상을 입고 와서 제가 스티커를 꼭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요새 못 만들게 하고 있어. 제 거 다시 떼어서 스모 붙여주고 싶어요. 라미란 씨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 돼요. 아유 안 되는데. 야 안에다 붙여 안에다가. 대박. 라미란 씨 조심스럽게 매너 손으로. 자, 살림 사랑꾼으로 우리 유승호 씨도 스티커를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선배님. 아주 사이 좋은 우리 배우분들 사기 패거리들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웃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든 유쾌함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또 아까 고창석 씨가 말씀하신 뭐 꺼져 이거 말고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그 단어가 입에 착착 붙는데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러브라인에 있어서 이번에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이제 저기 그 저기 이제 뭐 촬영 때도 촬영 때지만 그 아까 이제 첫 이제 라미란 양 씨 아니 미란이랑 첫 만남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 얘가 이제 촬영 때도 촬영 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카메라 꺼지면 아 저를 정말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약간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더 웃긴 거는 그 질투심이 나는 내가 또 스스로 되게 짜증나고 싫고. 예. 네. 진짜 리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예.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쵸. 사실. 예. 그럼 남이가 좀 일부러 밀당. 그러신 건가요? 아,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영화 안에 충격 배드신이 있어요. 아, 그 장면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여배우들이 노출을 꺼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아 조금만 더 뭐 이런 게 보통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반대였어요. 아, 저 이쁘라고 우리 미란 씨가 아 조금만 더 벗겠다고. 아니, 그래서 그 다 벗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만 벗으라고 좀 나중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 됐다고 그만하라고. 아 정말 그 신 너무 기대되는데 충격 배드 신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냥 충격만 받아요. 그 장면이 원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가 야해요? 그러니까 안야하냐? 안야하죠. 안야하답니다. 죄송합니다. 자, 되게 애절한 신이죠. 예, 애절한 신이랍니다. 예, 정리 아니 조련당하셨어요. 정리까지 다 잘 해주셨고요.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 나의 이쁜 모습을. 근데 하면서 좀 아 내가 왜 그랬지. 아니요, 아니 예뻐요. 그냥, 네, 아까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그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십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 아마 질문이 무대 위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라미란 씨께 여쭐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보통 이런 영화에 나오는 홍일점으로 같이 나오는 여자 배우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본드걸처럼 그러니까 미모가 되고 사실은 좀 더 젊고 좀 쾌활하고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본을 받고 이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름다우신 분이 비주얼적으로 좀 이렇게 한 획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에 씌셨는지 감독님하고 제작자분들은 충분히 아름답다. 예, 뭐 해도 된다. 아니, 예, 근데 예. 사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그런 부담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아 그럼 저 안 웃기고 정말 그냥 미모로 네. 합니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막 현장에서도 되게 여배우 취급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보여드렸던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색다른 모습, 좀 더 얌전하고 좀 여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부분이 또 변화된 모습이다. 네네. 앞으로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걸까요? 라미란 씨의 변신 다들 또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뭐 아가씨 역할 한번. 그 아가씨 같은 영화요? 아니면 진짜 아가씨 역할? 아가씨에서 아가씨 같은 역할 네, 하고 싶네요. 아, 지금 육성으로 웃으신 기자분 누굽니까? 예예. 예. 아가씨에서 아가씨 제가, 역할. 예, 김민희 씨 역할. 네, 박찬욱 네. 감독님을 우연히 뵀는데 제가 감독님 왜 저를 안 부르셨냐고 저도 아가씨 할 수 있다고. 뭘 하시던가요? 워낙 바쁘셔서 하고 가셨어요. 워낙 바쁘셔서. 예. 자, 좋습니다. 그 1화까지 박찬욱 감독님과의 1화까지 우리 라미란 씨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역할은 그 역할을 노리고 계십니다. 자, 질문해 주신 우리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 아, 예.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봉이 김선달 올 여름 7월 6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과 또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있는 시원한 영화입니다.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영화가 될 테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민 씨.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봉해 김선달 이렇게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미라 씨. 네, 또 올 여름을 책임질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유승호 군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호 군은 뭐 본모습과 거리가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본모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정말 그런 밝은 작품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네. 작품도 유승호 씨와 그리고 사실 네. 봉희 김선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리즈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2, 3, 적어도 5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리즈물로 가야 된다. 구창석 씨. 저는 금방 이게 미란 씨가 아가씨의 아가씨? 네. 저는 이제 저는 그 아저씨의 아저씨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두 분. 이 영화가 잘 돼가지고 얘는 아가씨 아가씨 저는 아저씨 아저씨를 찍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봉희 김선달 2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본인 스스로 머리를 자르셔야 네. 되는데 이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 지금 뭐 빡빡 밀어라도 밀지 면도기로 밀어라도 밀죠 제가. 자 기사 제목 나왔네요. 원빈 비켜 김민희 비켜. 예, 좋습니다. 두 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호 씨. 네. 봉희 김선달 7월 6일 날 개봉합니다. 올 여름에 더위를 날려줄 정말 시원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 그 즐거움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변신을 꾀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포토타임 준비를 위해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엑소에서는 맏형이지만 이번 봉희 김선달에서는 막내 역할을 완벽하게 세하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인데요.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유승호 씨, 고창석 씨, 람미란 씨 다시 모시고 네. 네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오림선달의 네 분의 주역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미 올해 또 봉희 김선달이 최고다. 딱 봉희 김선달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